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오늘 짐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짐벌 있거든요. 짐벌을 사용할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짐벌 두 번째 영상입니다. 손으로 들고 했을 때하고 짐벌을 사용했을 때하고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펜틸트 팔로우로 프라프를 찍어보겠습니다. 크로아상하고 와플하고 섞어놓은 거라고 알거든요. 우리 점장님이 이거를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돌아서 찍는 거를 찍었고요. 이제 짐벌을 빼고 똑같이 손으로 들고 찍어보겠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매우 가깝게 찍어왔고 그런지 몰라도 잘 흔들리는 걸 모르겠습니다. 외곽을 보면 흔들림이 좀 느껴져요. 이번에는 마늘빵을 옆으로만 찍어볼게요. 펜팔로우로 찍겠습니다. 펜팔로우. 긴장하고 찍는 거예요, 지금.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촬영했는데도 짐벌이 없으면 흔들립니다. 정리하고 있는 우리 점장님을 제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PV 모드로 찍어볼게요. 가서 UR을 찍고 해요. 네. 하시면 돼요. 네네. 너무 다리를 쫙 벌리고 앉아 계신 건 아니에요. 아, 그렇다고 네. 뭐 그렇게 무릎까지 끌 건 아닌데. 작은 앞발. 작은 앞발. 지금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를 이번에는 짐벌 없이 사용해 볼게요. 요거 정리하는 것만 비교 영상 찍으면 될 것 같아요. 손이 손질입니다. 봉지를 다 펴서 보기 좋게 정리해야 돼요. 알겠다. 역시 우리 점장님 너무 일 잘해요. 짐벌이 없이 손으로 들고 찍을 때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고 피사체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짐벌이 있을 때 손에 익지 않은 상태에서 피사체를 놓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건 짐벌입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달려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상태에서 한번 들고 달려보겠습니다. 우선 펜팔로우 이 상태에서 여기 저희 편의점 요거를 맞춰서 달려볼게요. 짐벌을 빼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달려보겠습니다. 조심히 뛰어야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편하게 달리면서 찍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보시면은 느낌이 확실하게 다르죠. 짐벌은 그냥 균형만 맞추고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그대로를 사용한 겁니다. 뭐 다른 거 만진 거 없어요. 균형은 맞춰야죠. 어느 정도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짐벌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짐벌의 사용성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내일도 짐벌에 대해서 더 얘기할 테니까 DJI 로닌 미니3 궁금하신 분은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겨울이 겨울답습니다. 매우 춥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영상 만들었고요. 내일 또 요 DJI 로닌에 대해서 궁금한 거를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리뷰를 계속하는 편이니까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